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이준규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받은 문제 1번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투 문제로서 뭐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고 모서리의 길이 합이 16, 건널비가 10일 때 로그 A의 BC 값을 구해줘라 하고 A, B, C에 대한 조건이 있고 AB가 A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년과 등급을 잡고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수투 3등급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잡은 체크포인트는 총 두 개 정도가 있는데 문제 자체가 사실 보면은 사실 조건이 많이 주어져 있어요. 모서리 길이의 합이 16이다. 각각의 모서리 길이도 다 주어져 있고 건널비가 10이다. 모서리 길이의 합이 16이다 라는 조건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로그의 덧셈을 하거나 혹은 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자 로그 A의 BC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C라는 것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로그 A의 BC는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C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성질은 근데 이거는 제가 문제에서도 많이 쓰이는 스킬인데 자 어떤 밑이 다른 두 로그의 곱셈입니다.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분수의 개념으로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B가 약분되면서 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A의 C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 문제풀이 할 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자주 쓰이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는 요 정도 두 개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6이다. 그리고 건널비가 10이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의 길이 합이 16인데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가 로그 A의 B, 로그 B의 C,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직육면체에서는 이효준 선생님? 네. 직육면체에서의 모서리는 동일한 게 총 몇 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즉, 감사합니다.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널비가 1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직육면체에서는 동일한 면이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두 배의 각각의 면들의 합을 더해주면은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A의 B 곱하기 1 하나랑 로그 B의 C 곱하기 1 하나랑 로그 A 곱하기 B, 로그 B 곱하기 C 이렇게 A 곱하기 B, 로그 B 곱하기 C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을 C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이 세부로 4는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가 되고 두 번째 식은 5는 로그 B, 로그 B의 C 더하기 이 조건이 제가 처음에 잡았던 이 체크포인트에 의해서 얘를 분홍색으로 로그 A의 C로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보면은 아이들이 여기 생각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럴 때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뭘 구해야 하는지를 봐야겠죠. 로그 A의 B, 로그 A의 BC 값을 구해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로그 A의 BC입니다.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지금 로그 항들이 요 진수 부분에 곱해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얘를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정리를 쫙 해보면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자, 두 식을 잘 비교해보면 공통인 부분이 있거든요. 로그 A 더하기 로그 BC 여기랑 요거 이렇게 공통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어진 식에 의해서 얘가 3이 되기 때문에 아 여기서 로그 A의 C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로그 A에 C가 2라는 건 알았으니까 여기가 2가 되고 그럼 로그 A에 B만 구하면 되는데 로그 A에 B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 식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그 A에 B 더하기 로그 B에 C가 아까 찾은 조건에서 이게 3이었고 자, 체크포인트 2번에서 얘를 이렇게 가는 걸 했으니까 반대로 가는 것도 성립을 하겠죠? 등호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로그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하냐 2분의 A 로그 2분의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얘가 지금 로그의 A의 C가 2였고 그죠? 아 여기서 이 부분이 얘 밑 변환 공식을 사용하면 로그 A의 B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2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그 A분의 B 더하기 로그 A분의 B분의 2가 3이니까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결국 로그 A의 B가 로그 A의 B가 1 또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냐 하는 거는 첫 번째 조건을 보면 되겠죠. 지금 안 쓴 조건이 A가 저 앞부분에 있는 조건은 밑 조건 진수 조건이라서 생략을 한다 하고 AB가 A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A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사용을 하면 지금 주어진 AB의 길이가 로그 A의 B이고 얘가 로그 A의 2 로그 BC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 A의 B가 만약에 1이라면 로그 BC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로그 A의 B가 1인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로그 A의 B가 2라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A의 B를 2라는 값으로 계산해서 대입하면은 결과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